채택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네. 누가? 아, 여기네요. 어. 와. 와, 이게 아파트인가? 누를까요? 이번 안 앉죠. 저 오늘 누구세요? 방송 분량 걱정은 제가 안 해요. 누구세요? 오빠야. 문준입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혜진 씨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잘 놓고 사는구나. 아유, 아니 진짜 너무 같습니다. 키 크면 문도 커. 안 되세요, 안 되세요. 너무 예쁘다, 지금. 신기하다. 아니, 되게 특이하다. 거실 길어. 소파도 길어. 움직여, 배드가. 다 길고, 책상도 길고, 야, 다 길어. 이거 뭐야, 이거? 선물, 선물. 선물. 아, 또 이런 걸 사왔어요. 마음을 담아서. 같이 보자, 보자, 보자. 아, 불이 켜지는 거야. 너무 예쁘다. 램프. 우리 애기 방에 놔두면 좋겠다. 그래, 그래. 애기 마음이. 나야라. 안녕. 나야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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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딸이야. 아이고 예쁘다. 아니 엉덩이 좀 보여줘. 엉덩이 좀 뒤로 들어. 엉덩이 좀 보여줘. 아! 진기가 딸 이름이 뭐야? 라엘이. 라엘. 라엘. 라엘 엉덩이 좀 줘봐. 라엘 엉덩이 좀 보여주세요. 시작. 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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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 라엘 뽀뽀. 어머머머머.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 맛있는 손이 아니잖아. 왜냐면 황진양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느낌이. 왜냐면 슈퍼모델이고. 그리고 뭐 일단 조금만 먹을 갖고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가운 도시 여자 느낌 있지. 근데 손맛 느낌의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원래 엄마가 음식을 되게 잘하세요. 잘 하시는데 저는 음식을 할 기회가 없었죠. 연애 생활하고 이러니까. 근데 보니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맛있는 반찬이라 그게 혀가 기억을 하는 거야, 그 맛을. 오늘 일단 그것도 설명하고 우리에게 뭘 해줄 거예요? 아, 오늘 저는 전식으로 김치 국밥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밥은 이게 사연이 있는 국밥인 게 저는 어렸을 때 이건 진짜 얘기인데 감기약을 잘 안 먹었어요.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김치 국밥을 이렇게 끓여줘요. 그거 땀 흘리면서 한번 먹고 나면 낫는 거야. 김치 급하게 만드는 에피소드인데. 진짜 김치국밥 먹고 땀 한번 흘리고 푹 자고 나잖아요. 그럼 거뜬해져요. 아니, 그렇게 살았어. 평소에 계속 땀 흘리는 사람은 어떡해? 시원한 물냉면도 준비했어요. 우와! 진빈아, 우리 그 정신형하고 나는 물냉면 쪽으로는 고수다. 그럼. 오빠. 웬만해서는 만족 못 시킨다. 오케이. 나는 오늘 자신 있어. 무청 시래기를 말린 거를 무청 시래기. 된장에 지지는데 거기에 묵은 총각로가 들어가요. 물에 씻어서 그걸 지져서 밥이랑 먹을 거고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에다가 묵은지 싸서 땡긴다 땡긴다 땡긴다. 일단 직구경주 해보죠. 그래요. 거기 사는지 진경 씨 라엘. 아니 그 방송에서 최초 공개래요. 그러니까 야, 근데 직무를 보는 업무를 보는 이 테이블도 보통 테이블이 아닌데 보니까 여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자가 저희 남편이랑 살아요. 주로 컴퓨터로 어떤 업무를 보나요? 인터넷 서핑. 그리고 내 이름 검색. 솔직히 한데 하루에 한 3번씩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야, 일보다 더 바쁜데요? 자기 검색이 일보다 더 바빠. 부럽겠네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장난 아니다. 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지 길고 커. 이 테이블도 얼마나 긴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 테이블 진짜 이거 왔다다. 야 알까기 하면 쭉쭉 나가겠네. 끝에 막이지. 최고의 게임 도구야. 그럼 이게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선무기 아니에요. 한나무예요. 이제 사실 이 공간은 실제 오늘의 주인공 부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렇습니다.